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주제입니다. 솔로몬이 죽자 북쪽 열 지파와 남쪽 유다 지파는 급속히 결속력이 약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왕국 분열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세 번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8월 29일 주일에 열왕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왕국 분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일 9월 26일에 또 한번 왕국 분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마 그 3부작의 최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말씀에서는 분열은 동등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절반으로 쪼개는 거다. 그래서 나쁜 거라 그랬어요. 중요한 가치를 반절로 쪼개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반으로 쪼개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절반으로 쪼개진 하나님. 그건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죠.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절반으로 쪼개져 버리면 그것은 좋은 게 두 개 생기는 게 아니고 아무짝에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하는 일은 똑같이 중요한 것을 두 개를 갖다 놓고 그것을 쪼개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과 분단은 죄악인 거예요.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절반으로 쪼갠 것인가?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 그럴 리가 없죠. 자식들이 철이 없고 혹은 유혹을 받고 혹은 인생의 길이 잘못돼서 잘못되면 어느 부모가 자식들을 쪼개겠어요? 그럴 리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뉘어지는 것을 허용하신 것은 물론 그들의 죄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분열을 구별됨으로 바꾸신다. 나누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삼으셨다. 그 얘기를 첫 번째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아니라 구별이다. 우리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사람들은 분열되지 않습니다. 삶의 시련 유리를 나눠놓더라도 우리는 구별되고 그 가운데서 업그레이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답은 하나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왕국 분열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허리띠가 풀리면 옷이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하게 묶지 않으면 서로 다른 이 세상 사람이었던 우리는 결속력이 와해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였습니까? 말씀에 등불이 켜있게 하라. 인과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하다가 허리띠가 풀려졌는가, 어떻게 하다가 결속력이 약해졌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의 자물쇠가 매듭이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등불을 그 안에 켜놓으라 그런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었고 오늘은 이제 북왕국, 북열지파의 길을 주도했던 초대왕 여로보암의 이야기. 그래서 이 왕국 분열의 이야기에서 여로보암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있었고 왜 그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말을 남겼는가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르호보암 얘기를 먼저 하면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죽자 급속히 나라가 이제 결속력이 와야 되는 거죠. 솔로몬 때부터 이미 말씀의 힘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보다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지혜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마치 성경보다 베스트셀러를 더 좋아하는 것과 같아요. 예, 설교 말씀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나하고 안 맞아, 그리고 멸시하고 유튜브에 나오는 이야기나 드라마 같은 얘기는 굉장히 신봉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거기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점점 결속력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나 영과 진리로, 여호수아와 같은 강력한 말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때 이스라엘의 등불이 켜있었다, 그런 기색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열두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예, 뒤에다가 강을 놓고 남자들이 주력 부대가 할례를 받는데 가나안 족속이 침범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마이크 타이슨이 가드를 내리고 있는 거나 비슷해요. 가드를 내리니까 한번 들어가 볼 것 같은데 상대는 마이크 타이슨이거든요. 눈빛만 봐도 즐겁을. 근데 마이크 타이슨은 아시는 거예요? 옛날에 핵주먹. 바로 그와 같은 스피릿이 있었는데 이제 스피릿이 사라졌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41살에 왕이 됐는데 솔로몬은 통일왕국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당연히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북쪽 열지파는 원래부터 동질성이 강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때에는 북지파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은 7년 동안 기다리죠, 헤브론에서. 그리고 북지파의 마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12지파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자 설득하는 거죠. 북쪽 지파 10지파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고, 그래서 북쪽 지파들은 다윗의 언약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훈짐을 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 지혜를 따라가 버렸고 그 지혜에게 나중에는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이후에는 갈 길을 잃었어요. 예, 은혜와 말씀의 유전인 자가 급속도로 약해졌어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사실상 호수아비와 같아요. 말씀의 능력도 없고 카리스마도 없고 여호수아와 같은 기계도 없고 갈렙과 같은 일관성도 없어요. 북쪽지파 사람들이 보니까 힘들어요. 게다가 솔로몬은 토목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성전도 지었지만 자기 왕궁도 지었고 그러고 토목공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전제 군주가 가지는 여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북쪽지파에는 노동력과 세금을 무리하게 징수시켜서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북지파 사람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네, 그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카리스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멍에를 벗겨줄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르호보암은 자기가 대답할 권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를 기울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섬겼던 장로들에게 물어보니 저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을 섬길 겁니다. 르호보암이 마음에 안 들어요. 실세인 젊은 세력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강하게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르호보암은 그쪽을 따르죠. 그래서 뭐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뭐 자기 손가락 이상한 말을 하면서 예,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는 얘기를 해버립니다. 북지파의 마음이 휙 돌아서가지고 그들은 돌아가 버려요.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로 합니다. 르호보암은 그것도 모르고 노동 감독관을 북지파로 보내요. 북지파는 이제 하나가 깨졌다는 상징으로 그 노동 감독관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대변해서 르호보암에게 마치 노동 조합자처럼 조합장처럼 나갔던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신하 출신 그를 왕으로 추대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 지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는 북지파 사람들이 세금과 노역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를 얘기하기도 하고 르호보암에게 이를 따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여로보암을 스카우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다윗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죠. 사울이 무너지기 전에. 그래서 북지파를 그냥 가만 놔두면 완전히 이방인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떠나서 이방인이 되어버렸어. 솔로몬이 이방 공주들을 데려다가 정략결혼을 하니까 뭐를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그들이 인신제사를 가지고 들어오고요, 아들을 불에다가 집어넣는 인신제사를 가지고 들어오고, 온갖 우상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말이 좋아 다원주의, 그리고 말이 좋아 멀티쿨티. 그러나 그들의 가치관과 하나 되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이제 북왕국이 다 그렇게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스카우트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급하니까 여로보암은 제가 깜냥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정의감은 있었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에게 말씀의 훈련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예, 지나친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 지나친 은혜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네가 나와의 약속만 지킨다면 나는 다윗에게 한 것과 같이 너에게 든든한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불쌍한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여로보암에게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한편으로 오늘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하죠. 정신을 놓지 마세요. 로보암이 거절하니까 북지파 사람들은 마음을 돌렸다 그랬죠. 예,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로보암은 그것도 모르고 감독관을 보내서 여전히 강하게 다스리려고 하니까 북지파 사람들 그걸 돌로 쳐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 되면 깨어져 버렸어요. 여로보암이 왕으로 추대됐어요. 그러니까 로보암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노하겠죠. 예, 그러나 사실은요, 그는 아무런 권위가 없는 것이에요. 권위 없는 자입니다. 그는요,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뿐이지 아무도 권위가 없어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쟁을 벌이겠다고 18만의 군대를 일으켜요.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에서 18만의 군대를 일으킵니다. 이제 내전에 휩싸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자중질환, 꼴 좋게 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얘기합니다. 아,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게서 난 것이니라. 즉 열두지파를 주관하고 계시고 구속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보암은 근데 거기서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았으면요, 근데 로보암도 망하는 거죠. 로보암이 잘한 게 한 가지 있다면 순종하고 거기에서 군사를 돌이킵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이제 다윗의 집은 유다지파 한지파가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보암이 좋은 것은 뭐냐면 그 유다지파 한지파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왜냐하면 유다지파가 예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한 약속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하나님이 정말 가난할 때 약속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시라면 약속을 지킬 거예요. 맞죠? 예. 신실한 사람은 약속을 지켜요. 여러분, 해로와도 약속을 지켜. 예. 저 사람이 입에서 나온 말은 아마 분명히 지킬 거야 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생각해요. 컴퓨터 프로그램이거나 아니면 빅브라더이거나 아니면 우주의 어떤 원리로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격적인 하나님, 약속을 잘 지키는 분. 그래서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 후손들이 불신앙으로 가도 다 참아주시겠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약속을 지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유다지파 하나를 남겨서 다윗의 등불을 지키게 하고 그 뿌리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 중요한 거. 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디아스포라를 향한 등불, 그 복음의 약속을 주님과 맺었고 그 약속 때문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든지 지키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로보암은 이 다윗의 등불을 지키는 유다지파와 함께 외로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네,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 여로보암 얘기를 그 다음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지나친 사랑을, 지나친 은혜를 받았다. 왜냐하면 북쪽 열지파를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시니까 여로보암에게 그런 오퍼를 하시는 거죠. 대신에 조건이 있다면 다윗의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의 말씀과 길을 떠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멍이에요? 축복이에요? 아니,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뭐 교회니까 무조건 축복 뭐 이렇게 고르지 말고 얘기해 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길을 지키면 다윗과의 언약을 너에게도 주겠다. 그 말은 멍이에요? 축복이에요? 아, 축복이지. 그게 왜 멍이에요? 그게 왜 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의 가치관을 지키는 게 그게 무슨 멍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게 왜 멍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가 1등인 게 그게 왜 멍이에요? 모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것 구별하고 감사하는 게 그게 왜 멍이에요? 자랑이고 특권이고 영광이지. 저희 아들에게 제 엄마가 11조는 구별했니까 엄마 그 얘기 다시는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돈 떼어갖고 넣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고 그리고 다 모시받게 배워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발 그런 얘기 이제 앞으로 하지 마세요. 미안해 미안해. So einen Sohn habe ich.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무슨 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으로 사는 거지. 사업하는 사람이 19% 세금이 아까우면 사업을 어떻게 해? 맞죠? 네. 그럼 어디 가서 저기 저개발 국가 탈세해도 사는데 그런 데 가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면서 그게 힘들면 어떡하느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멍에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옵션 끼워놓은 거예요. 다 좋아. 근데 보니까 옵션이 너무 많아. 옛날에 시외버스 타면 그런 거 있죠. 이 더블 양복 입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자, 원로에 즐거운 여행하신 여러분들께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을지로에 있는 암흑의 무역에서 나온 회사인데 이번에 IMF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정상 루트로만 판매하던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 고객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리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달리는 버스 안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은수저 세트하고 이걸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거저드립니다. 다만 세금만 내주시면 되는데 세금이 한 3만 원 되죠. 그리고 쪽지를 나눠주면서 자 당첨이 되신 분은 뭐 일어나지 마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면 직원이 가서 갖다 준다고 뭐 그러는 것 같은 거죠. 알고 보니까 그거보다 그 세금이 더 비싸죠. 그 수저는 은수저도 아닐 뿐더러 저는 항상 당첨이 됐어요. 제가 있어 보이는가 봐. 그때마다 약간 고민이 됐어요. 저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체격이 크거든요. 가끔 보면 문신도 막 보이고 횟꼬지를 하면 어떡할까. 조용하게 줬죠. 조용하게. 저는요 은수저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옵션이 나중에 뭐 너에게 다윗의 언약을 주리라 해서 보니까 너무 막 하나님이 시키는 게 많아. 옵션이 아니라 특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북왕국을 다윗의 반열에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북왕국의 뿌리에서 이제 메시아가 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 분이 아니죠.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날 겁니다. 그러나 북왕국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을 겁니다. 북왕지파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를 입증하듯이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신실하기만 하다면 다윗과 같은
든든한 집, a sure house를 지어주시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든든한 집을 지어주시겠다. 하나님 집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인물들을 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다. 북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인물들이 나는 거죠. 엘리야와 같은 정말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는 나는 거예요. 든든한 집을 세워주십니다. 여로보암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열왕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갈수록 재밌어질 거예요. 이제 17장이 넘어가면 엘리야가 나오거든요. 그럼 너무 재밌어집니다. 재밌게 열왕기서를 묵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참 쓸쓸했을 것 같아요. 네, 어린 시절에 제가 성경을 어릴 때 열심히 읽었는데 엘리야 얘기가 나올 때 제일 신비하고 제일 신이 났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관련된 찬양도 좋아했습니다. 추억의 찬양이죠.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너무나 복된 이야기.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믿음의 명장들을 나오게 하시겠다고 여로보암에게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러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축복의 기회를 버리다.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26절. 오늘 본문 말씀 26절이에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로보암의 비극이 뭐였을까요? 네, 그는 북지파 사람들이 실망했잖아요. 아, 우리는 따라진가 봐. 우리는 둘러린가 봐. 솔로몬 때 우리는 고생했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도 우리를 전갈로 다스리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른 길로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그들에게 아니야, 낭패와 실망을 딛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할 수 있었다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 26절 때문이에요. 그가 마음에 스스로 이를 말했대요. 마음에 스스로 말했대요.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에 남왕국 손에 넘어가겠구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누가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불안과 염려 때문인데 이 북지파 사람들은 이제 4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요. 맞죠? 예, 초막절이 되면 순례를 떠나. 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순례를 하고 참배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애국심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될까 봐 지레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르호보암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들에게 로비를 받고 나면 그러면 돌아와서 나를 죽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 제목을 아, 여로보암, 바보 여로보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지금부터예요. 두려움을 갖게 된 건 누구나 두려움 갖죠. 두려움 가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까 봐 염려한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 스스로 말했대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말했는데 마음은요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스스로 말했다는 것은 결정을 해요. 무슨 결정으로? 그래서 나는 다윗의 집과는 다른 길을 가야 돼 라고 생각을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냥 걱정만 하고 말았으면 또 위로가 되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걱정이 되니까 다윗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나는 백성들을 잃어버릴 것이니까 그러면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길을 만들어서 다른 길로 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다윗의 길과 정반대의 길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은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기회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스스로 이르며 다른 길에 첫 단추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여로보암이 몰랐던 게 뭐냐면 이것이 첫 단추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첫 단추를 하게 되니까 그 밑에 단추들이 거기에 따라서 주르륵 달리게 된다는 거 몰랐습니다. 이 바보 여로보암이 몰랐던 것은 자기가 가는 길은 항해일지의 첫 페이지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마젤란이 항해를 떠날 때 항해일지를 적습니다. 그 첫 페이지는 그의 항해 역사의 중요한 출발이 될 겁니다. 그는 그 항해일지의 첫 페이지가 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자기가 가기로 시작한 그 첫 걸음의 길이 패턴이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가 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따라가는 패턴이 되었다는. 여러분, 풀밭에 가서 길을 보니까요,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 가니까 풀이 누워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도 풀이 누운 곳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도 풀이 더 누워져 있는 곳을 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는 거기다가 이정표를 세웁니다. 이게 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바로 그 길이라,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자기가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 그것이 패턴이 되는 줄을 몰랐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그 길이 패턴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마음에 말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길을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로보암처럼 그냥 등불이나 지키고 있어요. 집에서 가만히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것도 물론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다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다윗의 대적자의 자리, 아니 다윗의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왕국이 다윗에게 돌아갈 것이 두려워서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다윗과 같은 반열에 세우시고 지나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스스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축복의 기회를 저버리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교회, 축복의 디아스포라, 영광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말해, 니들이 뭔데? 예? 어느 교파 소속이야? 누가 너희들에게 그 권위를 부여했는데? 바울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권위를 부여했는데? 바울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느냐? 보지 못했죠. 육신적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영으로 만났죠. 그러나 그건 담대하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들이 구속사에 뭔데? 뭔데? 니들이 그렇게 함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게 뭔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북왕국 출신이어도 괜찮습니다. 몰락한 지역이어도 괜찮습니다. 방사능 지역이어도, 쓰나미 지역이어도 괜찮습니다. 변방이고 곳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더 후한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길과 반대편에 서게 된 여로보암이 여러분 너무나 뼈아픕니다. 유다 말기에 보면 또 그런 패턴이 나옵니다. 므낫세와 요시아죠. 요시아. 므낫세는 악한 왕으로,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간 마지막 주자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의 마지막 단추, 그가 므낫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의 마지막 단추,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산당을 허물고 8년간 정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다시 회복합니다. 어느 편에 설 건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설 것인지,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를 찾아서 반대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당연히 주사위는 던져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부르심을 따를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스며들어서 전제가 사라졌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이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바울을 베냐민 지파에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영어도 못하고 영어를 오래 배워도 발음도 안 되고 독일에 와도 독일어도 원어민만큼 안 되고 물론 늦게 온 사람들은요.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순수성을 주셨어. 이번에 영국교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이거 제자훈련 영어로 번역해 주라고. 예, 우리 교회 영어 잘한 분이 아주 많진 않고 몇 분 계시는데 번역해 보겠습니다. 번역해 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면 되죠. 네, 니들이 뭔데? 네. 이상한 말 쓰는 사람들이 뭐 BTS 하나밖에 유명한 게 없는 나라에서 왜 뭔데? 네. 복음의 1세기를 살았던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죠. 나누는 거죠. 네. 하나님은 북지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일하시고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일하시죠. 네. 한국의 베냐민 지파여 일어나라. 주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사용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러나 마음에 그렇게 이르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두 번째는 두 개의 금송아지. 28절에 보니까 그는 이 죄가 자기에게 찾아왔는데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그 마음에 스스로 정하고 그 다음에 28절 시작할 때 이에 계획하고 합니다. 계획하고 두 개의 금송아지 일을 계획하고 그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북왕국 북지파의 제일 위쪽에 단이 있어요. 단 단지파 그 단은요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구역을 차사기에 보면은 버리고 왜냐하면 블레셋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힘든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떠나서 좋은 곳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사람들 없는 라이스라는 곳에 가니까 그곳에 좋아요. 라이스가 나이스 해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단지파를 거기다가 뿌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단지파 사람들이 간 곳 그것은 단지파 사람들이 간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기업을 떠나 지들이 원하는 대로 간 마한에단 단지파 사람들이 간 곳이라는 이름을 또 남겨 오명이죠. 그리고 그 단은 그래서 하여튼 좋은 이름으로 잘 안 쓰여요. 그곳에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근데 북지파 사람들이 뭐 예루살렘까지 먼데 갈 거 없어 그냥 거기서 섬겨.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 남쪽 예루살렘에서 18km 떨어진 베델에 야곱이 꿈을 꾸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그 은혜의 자리 그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또 만들고 야곱이 받았던 것 같은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갈 거 없어. 그렇게 두 군데다. 왜 두 군데다 놨을까요? 저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쪼개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N분의 1로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냐면 그 중에 하나를 경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N분의 1,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하나를 네 자신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세상이든지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골라잡아.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그 민족에 장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다원주의라는 것은 말이 좋아서 좋은 것들이 중심이 여러 개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갈 길이. 그래서 저는 복음을 사랑하면서 축구를 봐도요. 그래서 저는 투톱이 싫어요. 원톱이 좋아. 이건 그냥 하는 얘기예요. 분열된 신앙 분열된 가치 깨어진 믿음 갈라진 하나님. 하나님이 갈라지면 어떻게 되죠? 그 중에 하나를 어떻게 경배해요? 못하죠. 믿음의 무덤입니다. 그에게 기도할 수도 고백할 수도 감사할 수도 영광 돌릴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은 이제 이것을 계획했다고 말합니다. 계획하고 그 말은 뭐냐면 이 계획이라는 것은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고 거기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고 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고정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답은 뭐냐고요? 오직 은혜에 의지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인과관계를 찾으려 합니다.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 인과관계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찾으니까 좋아지던가요? 싸우죠. 되게. 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그 공방이 계속되죠. 우리도 그 인과관계를 따라가니까 여로보암이 잘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다 하게 되냐면 이제 여로보암이 잘못했으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북지파가 북왕국이 다 폭삭 망해야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 그거예요. 니들 합리적이잖아. 논리적이잖아.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둔다고 믿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니들이 잘못 뿌렸지? 그러니까 망하게 되겠지? 너희들은 희망이 없지? 그런 거예요. 회개해. 무엇을 회개해요? 잘못했다는 것을. 그들이 마음으로 그렇게 정했는데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곱씹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회개 시간에는요 죄를 생각하지 마세요. 네, 죄를 생각. 왜냐하면 회개를 못하는 이유는요 죄를 생각하는 거야. 죄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이유를 자꾸 찾아서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더 깊숙이 들어와요. 그래서 죄를 회개할 때는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버려. 음식 쓰레기처럼 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쓰레기야. 버리면 끝이야. 여러분 쓰레기 버릴 때마다 다 열어보고 이렇게 분석하는 분 계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내가 두부찌개 먹다가 남은 거였네. 다 먹었을 건데. 아이고 이 곰팡이 쓰는 게 뭐야? 야 저기 루이제 빵이네 이거. 안 먹었더니 금방 곰팡이가 슬었고 이거 다시는 곰팡이를 쓰지 않게 해야지. 이 두부찌개를 앞으로는 이렇게 남기게 해가지고 내가 천추의 한을 만들지 말아야지. 내 잘못이야, 내 잘못. 백종원 맘만 두고 설탕을 너무 쳤나 봐.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졌어.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을 보면서 계속 묵상을 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분 있으면 잘 덜 받으려야 돼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봉지 딱 묶어서 그냥 탁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야. 그걸 가지고 싸울 거 없어요. 왜 이렇게 쓰레기가 우리 집은 많이 나와요? 어 그래? 왜 그렇지? 그거 싸우지 마세요. 왜 쓰레기 갖고 싸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지 왜 쓰레기 갖고 싸워? 그 쓰레기는 버리는 거야. 이번에 오신 목사님도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신선하다고 봐야 될지 이거 이단성이 있다고 봐야 될지 잘 모르겠대요. 이 무거운 죄를 예수님이 피값으로 갚으신 그 죄를 가볍다고 말해버리는 예. 이거는 복음적인 카운셀링이에요, 여러분. 죄를 그렇게 크게 대우하면서 늘 그 가운데 멍에처럼 짓눌려 있는 모습이 그러면 주님은 왜 십자가에서 보혈을 주셨어요? 그렇게 힘든 죄를 그 보혈로도 씻을 수가 없었어. 어느 선교사님이 큰 비가 와가지고 차가 황토하게 묻혔대요. 그 비가 물러가고 이제 그 토사를 다 치워내고 차에 색깔이 하얀색이었는데 황토가 붙었는데 지워지지가 않더래요. 그러면서 울면서 꼭 이게 내 붙어있는 죄 같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지웠대요. 저도 눈물이 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틀렸어. 네?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게 죄면은 예수님은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네? 백신을 맞았는데도 걸릴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하래. 그럼 백신을 왜 맞아 도대체? 그렇잖아요. 백신 얘기는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마스크는 낍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얘기잖아. 네가 날마다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늘 어두운 얼굴 하고 있을 거면은 그게 무슨 회개예요? 그래서 죄는요 버려. 좀 파렴치한 느낌이 좀 들죠. 그래도 버려. 파렴치하게 삽시다. 예수님 덕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북왕국 금방 폭삭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해요. 하나님은 실망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국이 나눠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다만
약속의 말씀에서 벌어지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북왕국과 남왕국 중에 한편에 편향적으로 편드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다윗에게 편향되어 있지 않느냐고요? 그런 증거가 없어요. 다윗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주겠다는 약속에 신실하고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의리를 지키실 뿐이지 그 자녀들이 죽을 수고 잘못되는데도 무조건 옹야옹야 하시지는 않아요. 다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 대신에 하나님은 북왕국이 자기를 떠나지 않도록 그들에게는 뭐를 베푸신다고요? 지나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도록. 다만 이제는 여로보암을 통해서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로보암을 따라가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감추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게릴라 작전이라고 불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적자도 아니에요. 그럴 만한 깜냥이 못 돼요. 그럴 성품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나 복음 사랑하고 성격이 못 돼서 디아스포라에서 안 떠나고 계속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지나친 은혜를 주시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우리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킬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북왕국에게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과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오직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이를 저는 은혜의 불연속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예요. 어쩌다가 은혜가 아니라 놀라운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식어질 때 멸망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팔을 벗어붙이고 나서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부르세요. 예수님이 좀 제발 좀 불러라, 구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체면 생각하지 말고, 논리적인 것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답답할 때는 놀리고 합리고 생각하지 않고 잘도 하더구만,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명분을 따지느냐, 부르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셔서 구해주세요. 내 손을 잡아주세요. 라고 외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구하리라. 하나님이 팔이 짧느냐? 아니면 팔이 미치지 못하느냐?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있어봐라. 음부의 서울에 네 자리를 펴봐라. 하나님의 손이 붙들지 않는지. 그러니까 부르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수필 같은 얘기 쓰지 말고 기도라고. 하나님 앞에 네, 사사조, 삼사조로 기도하세요. 앞에서 기도해도 아멘 소리가 쫙쫙 나오게 좀 하세요. 그래야지 문장이 두 문장 가면 아멘 할 기회를 놓죠. 네, 라임이 안 맞아. 점잖게 신앙생활하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때가 악하고 때가 급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며 사는 은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로보암에 대한 두 가지 미련을 버립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든지 여로보암 바로잡아서 만회해 볼 거라고. 그러면서 또다시 그 늪에 빠지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로보암이 이제 망했구나, 비관주의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게릴라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와 호세아와 북왕국의 하나님의 복병과 의인들을 남겨주셔서 그들을 이정표 삼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게릴라입니다. 복음 게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루어 갈 것입니다. 죄의 우물에서 뭔가 모티브를 발견하려 하지 말고 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물찾기처럼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평원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답을 숨겨놓으셨습니다. 메말라가는 그리 시냇가에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은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우상으로 황폐해진 갈멜산에 하나님은 조각구름이 큰 비가 되게 하십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낙심된 사막의 로뎀나무 아래에 하나님께서는 떡과 물을 배달하십니다. 적군으로 둘러싸인 비관적인 도단성에 하나님은 불병거와 불마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동안에도 예비된 은혜를 보내셨어요.
그 은혜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직 은혜에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스스로 두려워하고 그리고 계획해서 다른 길로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숨겨놓으신 은혜의 복선을 오늘도 기대하고 내가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를 향하여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